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예, 거기까지요. 1절만 예, 여기 보시면 12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 우리 그 저기를 좀 봐주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구절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운동 경기를 하면 운동장 가에 앉아있는 많은 관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관중들이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올림픽 경기장에 쫙 의자에 계단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운동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너무나 먼저 가신 우리의 선진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우리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힘내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많은 후원과 지지와 기도와 격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까 거기 보셨죠? 허다한 증인들과 증인들이 있으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래요. 뭐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고대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나체로 경기를 했습니다. 옷을 안 입고. 이렇게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올림픽 보세요. 거기 선수들이 옷이 막 너무 얇고 탄력 있고 안 입은 것처럼 부드럽고 꼭 살갗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거추장스런 옷을 벗어버리듯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래요. 자, 어떤 것? 모든 무거운 것.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경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 겉옷이라든지 거추장스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만이나 가식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교만이에요. 나에게는 교만은 없는지, 나는 가식이 없는지,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거추장스러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면서 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죄를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일 씻기 쉬운, 제일 걸려들기 쉬운 죄 어떤 게 있습니까? 서양 속담에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다리라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있대. 한 가지씩 다 있대요.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이걸 챙겨보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존에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외우면 내가 그 말씀대로 아는지 착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믿음의 안전히 대표적인 표상인지 알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내가 어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지, 내가 지고 가는 어떤 무거운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제가 늘 말하지만 외아들,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명을 띠고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17살 때 장가를 갔어요. 시집온 우리 어머니 딸만 여섯 낳으셨습니다. 딸만 여섯에 저는 셋째. 동네 사람들 저를 보고 아이고 쯧쯧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노래를, 이 말을 노래처럼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소심하고 예민해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너는 잘못 태어났어 란 말로 들렸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 이 여자란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막 소름이 돋고 기가 번쩍번쩍 머리카락이 이렇게 쭈뼛쭈뼛 서는 거를 저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여자 소리만 하면 제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자라서 여자라 하는데 왜 여자라 해? 다른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반응을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 없는 것이 안쓰러웠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며느리 되어 어른들의 한숨 소리와 주어진 과다한 노동, 그땐 여자가 일을 많이 했죠. 가수원 일, 집안일 다 하고, 예, 알뜰히 딸들을 보살필 겨를이 없는 어머니, 원래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 없어요. 제가 24년 전에 신학을 할 때, 신대원에 공부하러 다닐 때 우리 애를 놔두고 저기 시골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서 당분간 애들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와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집에 살게 되었고, 그때 살짝 지나가면서 어머니 손하고 내 손이 살짝 건드려졌어요. 어머니 손등과 내 손등이 살짝 건드려지는데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 손이 부딪히는데 왜 소름이 돋을까?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지낸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엄마의 사랑 소른 손길을 느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의 손길을 저는 경험한 기억이 없는 거래요. 그 엄마 손이 싹 하는데 소름이 돋는 거죠. 막 왜 이러지? 왜 부딪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고팠어요.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그래서 같은 대학을 다니는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사범대학 다녔는데 거기서 수업 탁 하고 나오면은 그 학교 앞에, 건물 앞에 잔디밭에 장로님이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탁 웃으면서 영희야 이러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게 웃어주면서 저 이름을 부르고 항상 기다려주는 우리 장로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리라 믿고 결혼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장로님한테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 그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여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실망이 되었고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람 사랑,
예,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친정어머니의 삶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결핍은 집착을 낳는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랑이 부족했던,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지 못하던, 엄마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아주 낯선 사람같이 지냈던, 예, 그런 경험이 사랑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이 사랑을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장로님에게 제가 집착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완전히 귀가 시간 몇 시에 오느냐,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사람을 완전히 볶아먹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딱 붙어가지고 집착해서 장로님을 압박하고 간섭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 참 미안하네요. 우리 장로님 그때 참 불편해하는 장로님과 다투기도 하고 언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평생 무뚝뚝하고 냉정한 얼굴로 포장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아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환경이 주는 압박감, 상처 등이 우리에겐 무척이나 힘든 인생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든 인생, 남의 탓, 부모 탓, 세상 탓, 환경 탓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의 탓하지 말고 이제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별일 아닌데 화가 불쑥불쑥 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데 나는 마음이 무척 상해버린다든지, 나만 특별히 무겁게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다든지, 여러분들 내가 느껴지는,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보지 못한, 가져보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까? 이제는 남의 탓, 환경 탓, 세상 탓, 부모 탓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옛날 아주 한국에서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다르게 사는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았죠. 어떤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릴 때였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째 먹지 못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네를 어스렁어스렁, 깜깜한 밤이 되어서 동네를 어스렁어스렁 거니는데 저기 기아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고, 식구들은 밥을 다 먹었는지 마당에 메어놓은 개한테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밥을 가지고 와서 개 밥그릇에 부어주고 주인은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들어가고 나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개 밥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에 하얀 밥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참지 못해 그 개밥을 빼앗아 먹어버렸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짓까지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가슴 아팠던 경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돈에 집착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하루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절망과 공포와 불안이 옵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예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집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꼈던 제가 사랑에 집착했던 것처럼 물질의 결핍을 경험한 분들이 물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무료 진료를 해주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감기약 같은 간단한 진료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처방받은 약만 드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국에서 가져온 약을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수시로 듭니다. 드십니다. 한국 약 먹고 중국 약 먹고. 그러면서 한국 약은 약해서 중국 약 같이 먹어야 된대요.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죠. 우리 사랑의 집에 교회에 계셨는데 추석 명절이 되어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몸이 참 안 좋았던 거죠. 그렇게 참 몸이 아픈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중국약, 한국약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거기 오신 의사 선생님이 약이 충돌하지 않았나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장례를 치르고 딸이 엄마 짐을 열어봤더니 통장에 현금이 두둑한 거예요. 생명보다 돈이 더 귀했던 겁니다. 그 돈 없어질까봐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았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자궁수술하고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요. 2, 3일 지났습니다. 근데 주섬 사랑의 집에 있던 분인데 주섬주섬 어디를 가요? 어디 가십니까? 일하러 간대요. 간병하러 간대. 자궁수술을 해서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되는 분이 2일, 3일 지나니까 간병하러 가신대요. 본인이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뭐길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지 건강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귀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여기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돈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루 일 안 해도 괜찮고 한 달 돈 못 벌어도 아우,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손이 떨려서 살 수가 없습니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말씀에 비해서 나를 비춰주고 있다고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예, 이 불이 환한 데서는 머리카락 하나 다 보이는 것처럼 환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환한 사람은 밝은 사람은 그 조금밖에 없는 티끌 하나도 보이는 것이고요.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에 쪼달리고 있는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어떤 것이 결핍한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알고 예배만 드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바로 알고 바로 진단하며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쩔쩔매는 게 뭔지 예수님 말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고 아유 얼마나 잘했어요 인정받고 수고했다 이 소리 받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다르게 하실까요?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틀렸다는 얘기, 이거 왜 이래 이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너 이거 왜 이랬어?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것도 못해? 지지리도 못난 놈.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칭찬과 격려보다는 예,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안에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상처가 건드려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럼 고칠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언어가 오고 가는 게 세상 사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그냥 화를 버럭같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어릴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잘했다 격려해주는 사람 없이,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자랐던 나의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아니라고, 안 된다고, 이거밖에 안 돼. 억지로 우기고 자기 끝까지 남의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 옳다고 우기고. 왜 그럴까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인정이 결핍한 자는 인정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언어는 받을 수,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지적받으면 틀렸어요? 고칠까요? 이럽니까? 확 네가 해라 하고 막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던 어릴 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늘 주일날 설교를 듣고 돌아서는데, 돌아서면 바른 말 한대요.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저거 있고 막 그래서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옆에서 보면은 내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특별히 약한 것, 내가 특별히 죄에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얽매이기 쉬운 죄를 안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좀먹어요. 아무리 열심히 힘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달리면은요, 그 달리는 모든 노력이 다 헛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벗어라. 뭘 벗어라? 무거운 거 벗어라. 얽매이기 쉬운 거를 벗어라. 내가 특별히 약한 거, 죄에 빠지기 쉬운 약점, 내가 빠지기 쉬운 함정, 남들은 안 그런데 내가 잘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늘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자고 말 들었어요. 그러고 돌아서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런 생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부족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 수련회를 100번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는 내가 어떤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제 맨날 우리게 내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 장로님 완전히 그냥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몇 시까지 오라 뭘 어째라 어디 가느냐 막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서 먹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 주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집착하는구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돈에 집착하는지, 사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는지,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는 건지,
어떤 데 집착,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그렇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백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종이를 바라보면서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 모든 세상의 인류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예수님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자 나의 구주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해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어찌 그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 여러분들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도우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받은 것이 부족해서 제가 사랑받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고백할 때 사람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 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큰 사랑을 서로 나누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쓸데없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오늘도 우리 이 안타까운 심령이 매여 있고 우리의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이 매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겨우겨우 눈뜨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지금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족함을 결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고 살뜰히 챙겨주지 못해서 주위 사람 다 떠나보낸 나의 이기심, 밥만 먹으면 잘 사는 줄 알았던 나의 무지함, 이런 나의 욕망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누더기와 같은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벗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 향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제1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 실제로 그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막는 안타까운 죄악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